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그동안 살아왔지 않느냐? 그 얘기는 예, 죄의 법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 뭔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이제 우리 구원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었냐? 다른 이들처럼, 모든 다른 이들처럼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을 못 받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만 됐지 생명과를 먹은 존재는 영원히 못 되고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나 위대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방치하셨겠는가 이거죠. 우리에게 광대한 사랑을 베푸셨으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가 죽었었다고? 이러지 마시고 일단 영이 죽어 있어요. 죽은 영이에요. 자,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양심의 덩어리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이 영이 우리의 참나입니다. 이거 지금 카톨릭에서 써요. 이 영어를 참나라고. 나의 본래 나예요. 이 영이. 본래 나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냥 예, 혼작용만. 혼이차적인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죠.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만 마음이 치달렸던 거예요. 특히 오감은 육체랑 연결돼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서 우리를 육신에 끌려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감에서 받은 육신의 정보대로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하면서 그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 따지면서 살다 보면요, 평생 성공과 명예 추진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도 죄의 법에서 못 벗어나죠. 예.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법대로 생각하고 울고 웃고 그리고 우리가 오감작용을 절제하면서 산다면 이건 그대로. 그래서 이 혼은요, 어느 쪽에 붙느냐 따라서, 어느 쪽이 주도하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천국도 만들어내고 지옥도 만들어요. 하나님 법도 따르게 만들고 죄의 법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타락상을 보면요, 영은 죽어 있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이게 타락해 있죠. 육신은요, 사망 선고를 받죠. 사망 선고 이후 부활이 없잖아요. 그냥 사망 선고 받고 끝나지. 자,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되면 영이 살아나겠죠. 산 영이 돼요. 성령을 인해 거듭났다 그러죠.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불교의 그 중생이 아니라 거듭났다. 거듭난 생명. 다시 태어나요. 산 영이라는 거. 영이 다시 태어나요. 원래 영은 죽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잊혀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각을 안 하고 사시니까. 사실은 이 영을 죽이는 게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죄는요, 여러분 영을 죽은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 사망이 예고된 육신에서 죽은 영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죽은 영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게,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살게 됐다 하면 원죄 때문이다, 우리가 사망하게 됐다, 이 모든 얘기가요, 원죄는 핵심은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영을 자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영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인데 영을 몰랐다는 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진 게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르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럼 원죄가 취소되는 게 언제죠? 무죄 선언이 되는 게 칭의. 칭의가 언제 와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예, 칭의. 너는 무죄. 이렇게 선고가 나는 게 혼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자 보세요. 혼이 성스러운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데 혼이 뭔가를 막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영이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만 되면 그냥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금 잠깐이라도 계셔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쉴 수 있으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요게 여러분 성령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몰라 해버리신. 몰라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권해드리는. 몰라. 감사합니다.
한 마음 상태로 계시는 게 사실은 이게 최고의 명상이에요. 왜 일반인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막 걱정 안 하고 있는 게 최고의 명상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럼 영이 거듭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뭔 엄청난 기특한 짓을 해서 여러분이 무죄 선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맡기고 있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모른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접속하고 성령 세례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영이 각성되면 그게 성령이에요. 영이 살아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영이 살아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강림하신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게 동전의 앞뒤예요. 내 영이 살아났다랑 성령이 강림했다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혼이 성화됩니다. 죄 짓지 않고 이제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은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거듭납니다. 되시죠? 그러면 성령이 먼저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임해야 성화가 되고 즉 복음적 율법으로 완성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도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은요 예, 그리스도의 완성된 덕의 경지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완덕의 경지. 이게 영생을 얻는 게 영광을 얻었다고 그러는데요.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영생 이후 완덕까지 가야 됩니다.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덕을 완전히 여러분이 따라하셔야 돼요. 대충 큰 흐름 아시겠죠? 보통 칭의, 성화, 영화에서 끝내는데요. 완덕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영생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 얻자마자 오케이, 난 다 이루었도다 하면 여러분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니죠. 자기한테 있는 지금 아직도 있는 그 죄들을 극복하지 않고 영생 얻었다는 이유로 끝났다라고 하십니다. 영생 얻었다고 그리스도의 경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로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정도 지금 기억하세요. 영혼육이 예,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래서 허물 많은 죄 가운데 죽었던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려내듯이 우리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했잖아 이거죠. 우리도 그러면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거죠. 우리도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목전에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우린 봤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사도 바울은 되게 영생에 좀 많이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완덕보다는 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영생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당시 신자들이 바라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 경지까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일반적인 신자의 목표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랑 똑같이 돼야지라고 하세요? 아니면 천국 가고 싶다고 가세요? 천국은 영생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가문에 보면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우리 영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영생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좀 아닌데. 유교 선비들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니에지를 할 뿐 뭐 대가를 바라는 걸 하지 않거든요. 조선 선비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교 자체는 내세도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내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목숨 걸고 양심을 지키려고 해요. 왜?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들어왔을 때 선비들한테 지적받은 부분이 하나가 자꾸 천당으로 사람을 유혹하면 사람이 욕심으로 하게 되지 순수 양심으로 선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 안정복 선생의 천학문답 같은 거 보시면 천주학에 대한 비판서거든요. 선비의. 그런 부분 지적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바리새파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십계명 지키다가 예수님한테 지적받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 정신에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천국으로 자꾸 유혹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욕심이 싹 틉니다. 그래, 천국은 가야지. 내 신앙이 나의 영생을 보장 못 해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좋은 의도로 풀자고요.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막 강조한 거는 하나님 법을 따랐으면 하는 거죠. 죄의 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 법 따르라는 얘기를 가장 그 당시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거는 영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너 우리 살 수 있다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니까?
안 죽을 수 있다니까? 요 얘기로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 아마 그 얘기할 때 그 신자들 눈이 제일 빛났을 것 같아요. 탁. 우리가 죄를 짓지 맙시다 할 때 살짝 흐려졌다가, 천국 갑시다 하면 다시 빛났다가, 제가 막 생생한 현장이 느껴져요. 요 말을 들으면, 저는 같은 강사 입장에서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가 느껴지거든요. 이때쯤 졸고 있겠구나. 사람들이 약간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믿지는 마세요. 아무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령의 안주하여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자, 성령의 안주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혼육이 다 온전한 영생은 아니어도 영이 살아나면요, 영생입니다. 자, 영만 살아나면 이미 영생이에요. 근데 아직 영성이 다, 영생을 다 얻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육이 다 온전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영생이에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만 작동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임하면 된 거죠. 뭘 더 바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요즘 나온 영화 제목처럼 신과 함께 살아가면 된 거지. 뭐 영생이니 많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 임하면. 신과 함께 살아가면 되죠. 이 험난한 인생사를요. 허물과 죄 많은 인생사를 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영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인데, 즉 개나리 하나 폈는데 아직 봄이 다 온 건 아니죠.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부르냐면요. 이미 영생이나 아직 영생, 아직 또 영생은 아니다. 요 애매한 상태라 그래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나 아직 영생을 얻은 건 아니다. 근데 그 말은 좀 오해 여지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드릴게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나 아직 완연한 봄이 온 건 아니다. 완전한 영생을 얻은 건 아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미 영생의 길에 들어서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혼육이 완전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지상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성령 각성만 되면 들어가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 각성이 돼서, 즉 대신에 성령에 따라 복음적 율법을 완성하려고, 즉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 법을 지켜가시기만 하면요. 성령이 각성된 상태에서 성화의 노력을 하시기만 하면, 혼을 성스럽게 쓰려고 노력하시기만 하면 성화까지는 얘기해야겠죠. 그러면요. 사실은 아주 온전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깨닫고 내 안에 신의 뜻을 깨닫고, 아, 신이 임함을 깨닫고 신의 뜻까지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신의 뜻대로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상태 있죠. 예, 참회해 가면서 죄를 죄로 알면서 성령의 뜻을 지켜나가시기만 해도 여러분 영생에 얻으실 수 있다 하는 이론도 있으니까 그거 좀 많이 쏴준 거죠. 내가 해줄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도 강조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 나오면 다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원 영생은요. 사실은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천국 들어간 조건을 논할 때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도 하느님이 그 행실을 보고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해 주실 거다 하는 그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 제가 더불어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영혼육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 다 지워져야 돼요. 그거 사실 어렵거든요.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 지어낸다는, 벗겨낸다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을 얘기한다면 거기까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사실 그걸 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오니까 두 이론을 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이미 영생의 길에 확실히 들어섰다 하는 존재는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완연하게 영생을 얻은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서. 자, 근데 도울 때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예, 확고하게 성령 안에 살면서 확고하게 성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즉 성화를 확실하게 실천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역량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사도들이 다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성령 안에서 죄 짓지 말고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신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영생까지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저 특별히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성화해서 영혼육을 온전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도 같이 나갑니다. 자, 6절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좀 입장이 달라요. 여기 하늘로 얘기하고 끝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것처럼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자,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바울식 그 심판의 날이에요. 죽어있는 묘에서 먼저 부활을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에너지체로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고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얻어서 하늘에서 천국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 같으면 아미타불의 극락이 저 하늘에 있죠. 그 하늘에 있는 극락에 들어간다는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심판의 날.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사도 요한은 그 입장이 아니고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국이 펼쳐져요. 두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휴거 주장하면서 요한계시록 주장하시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휴거에 가까운 입장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입장은 천국이 강림해요.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되고 에덴 동산이 다시 구현되는 얘기예요, 지상에서. 사도 바울은 에덴 동산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는 얘기는요,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요.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난 존재, 거듭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요로움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앞으로 올 세대들한테도 봐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풍요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방인들한테까지 하나님이 문을 넓혀주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 행간에 들어있는 얘기는요. 이방인들아,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 그 전에 하나님은 상당히 좀 좁으신 분이죠. 속이. 유대인, 근데 뭐 방편으로라도 유대인 하나에 되게 집중하신 하나님이 돼요. 꼭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유대인 하나에 되게 집중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요. 구약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지금 구약을 극복해가는, 신약이 극복해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은요. 예전 여러분, 우리 한 만 년 전에 원시 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혜도 없죠. 문제가 제일 뭔지 아세요? 물자도 문제인데 사냥하고 그러면 또 먹는 건 해결해요. 문제가요. 지혜예요. 매뉴얼 없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기존에 내려오는 정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몇천 년간 인류가 발견해낸 지혜의 집적이 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말로 통해 여러분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정보를 습득해서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30년 걸리죠. 한 서른은 돼야 이게. 최소 20년은 또 배워야 아무튼 좀 사랑구실 하거든요. 서른은 돼야 좀 머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게 예수님도 31살부터 활동하세요. 이게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원시시대에요. 정보가 없죠. 그러면 사냥하고 이런 몇 가지 정보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 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지금 몰라요. 이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아마존의 눈물 보니까 다 알고 있던데요. 그럼 그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죽어나갔을까요? 먹고 죽으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가면 다음 사람이 그거를요. 문자도 없죠. 말로 외워야 돼요. 이러이러이러이렇게 생긴 거 먹으면 죽느니라 하는 거를 그럼 그걸 가지고 부족들한테 가서 부족들이 노래로 만들어 배워요. 문자가 없으니까요. 노래로 만들어 밤마다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요. 정보의 습득과 공유입니다. 계속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그 모닥불 피워놓고 인디언들 둥그렇게 앉아서 계속 노래 부르는 게요. 그 안에 다 정보예요. 그거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어떨 때 어디 가지 마라, 사냥 나갈 때 뭐 쫓지 마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게 다 노래입니다. 그걸 다 해봐야 알아요,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이 부족이, 그럼 이 부족은요, 이 부족대로 신화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화하셔서 이렇게 이런 지혜를 주셨도다 하는 이 신화를 다 갖게 돼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그런 자질이 있거든요. 종교성도 그게 있어야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신다는 게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애정 결핍에 빠져요. 이게 우주한테도 애정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 그걸 소화해요. 많이 이렇게 해소해요. 그래서 해소하면서 가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이 부족과 부족 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엄청나게 그럼 정보를 탐색해야 된다. 저 부족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보다. 그거 빼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싸움이 붙으면 죽이고 약탈하고 끝나게 되는 거고요. 서로 이렇게 간보면서 지내는 관계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적당한 사이를 두고. 그러면요. 옛날 부족들은 어디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쪽 부족에서 선발된 여자를 보내요. 저쪽 부족에 가서 너 애 낳고 살면서 정보를 캐와. 그럼 이 부족 간에 또 이 신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띠고 또 가서 살아요. 정보를 다 듣습니다. 언어도 배우고 이 부족한테 없는 정보가 있으면 습득해서 또 일이 옵니다. 전해줘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남은지 아세요? 인류가 그렇게 해서 정보를 또 모으고 정보를 못 모은 부족은 또 도태돼요.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부족입니다. 부족이 이제 민족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 이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견고하게 살아남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자기들 역사를 암기시키게 만든 무서운 부족이었어요. 무섭죠? 지금 전 세계에서 구약 배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배우고 있어요.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는 쫙 깨고 있어요. 도표도 그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몰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통일됐다더라. 자세한 내용, 등장인물도 모릅니다. 구약의 등장인물 다 알아요. 뭐 누구의 아내가 누구고 누가 누구랑 바람 폈대. 다 알아요. 미치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부족이 지금 우리가 원시시대에 생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한 부족이요. 엄청난 그런 그 힘을 갖고 있는데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행세를 해요. 그걸 권력으로 만들어 써요.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각 민족도 자기대로 다 그럼 고유 신앙이 있고 다 자기대로 있어요. 근데 그쪽 신앙만 옳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이게 고수죠.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에 당하듯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생각 없이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구약 읽고 와 좋다 나 이스라엘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거 배우시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느 민족이나 결국 보편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있고 양심을 구현하려고 해요. 욕심 속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죄의 법을 따른 모습들을 배우시면 안 된다고요. 그들이 양심의 법을 따를 때의 모습만 배우시면 돼요. 우리가 타민족한테 배울 거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요. 그들의 그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은 거를 많이 또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세요. 엉터리죠. 구약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부족 다 죽이라고 했다고 가서 다 죽여요. 다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정당하면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런 민족은 없다고요. 그때 참 우리가 미개했지 그러고 말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시켜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다른 민족들한테까지 읽고 외우게 시키고 신앙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저주하는 말을 구약이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자기들도 알아요. 계속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나님이 여호와. 내가 다른 민족 불러서라도 니네 다 죽일 거야. 니네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무시하는 놈들이 없어. 계속 저주가 나오는 이유가요. 지독이도 또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 양심에 계속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다 외워서 믿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지라고 믿으면서 그건 그 사람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해도 결국 하나님 우리만 믿으시죠? 하는 게 그 사람들 신앙이에요. 조금 더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주되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모든 존재들이 동등한 자격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동등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고 뒤서고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해져야 돼요. 신약은. 그거 잃어버리시면 끝입니다. 신약 정신은.
하도 제가 구약을 강조하는 분들 말씀을 좀 들었더니 하도 심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살리자고 또 예수님 왔다 가신 보람도 없게 만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인들이 두 번 죽이는 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가죠.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통해, 자, 제가 올바른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시하는 그런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니까, 한국교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뭔가 좀 이상하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믿음인데, 하나님 믿어, 나는 믿으니까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돼라고 얘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뜻대로 못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니고 십일조 내니까 내 뜻대로 해도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의 망상인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올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얘기는 하나님의 법,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요, 은혜라는 건 여러분 그 영혼 육에 깃들지 못합니다. 애초에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더라도 여러분이 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육신의 마음이, 육정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마음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여러분이 잘났다 하는 건요, 바리새파나 일반인이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간에 잘해보자 양심 실천하는 건요, 사실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진짜 양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기특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라는 건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행위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쓰세요. 여러분은 절대 유대인한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주변 이방인들한테 나 율법 지킨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유세를 해왔는가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탁월한 민족이라는 걸 이웃 민족들한테 끝없이 세뇌시킨 겁니다. 왜? 우린 율법을 지키니까. 라는 이유로. 하나님하고 우린 계약 맺었거든. 옆에 여러분, 옆에 그런 민족 살면 최악입니다. 유대인 민족 입장에서 구약을 보지 마시고요. 옆에 민족 입장에서 보세요.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들이 없어요. 하나님 핑계대면서 와서 다 죽여요. 그러면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자기들은 십계명을 지킨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왜 와서 죽이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너네 죽이래. 자, 이게 뭐 인지 부조화 상태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보다 탁월해. 왜? 우리 고추 껍데기 까거든. 8일째. 이해가 안 되죠. 뭐지? 그래서 이웃 민족한테 조금도 무슨 양심이나 도를 전하는 게 없고요. 황금률을 보여주질 않아요. 유대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황금률 잘하는 민족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죠. 지금까지 아니죠. 될 것 같지도 않죠.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일 때 여러분 유대인들 환호합니다. 한 명 한 명 죽일 때. 그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구약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가나안 민족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켜라. 안 지키면 니네가 죄인이다. 이게 IS들의 마인드랑 뭐가 달라요.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시켜요. 그 메인 핵심 멤버들은 안 믿겠지만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밑에 애들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이비 신자들은. 지도자들은 지들 살궁리만 하겠지만. 자,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황금률로 성령으로 거듭난 눈으로 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짓들을 유대인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바울은요, 이게 확 깨어나버린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타락했는데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 받았다는 것으로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 더 타락했는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거 유대인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야, 그 고추 그 껍데기 깠다고 자랑하지 마 앞으로.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진리의 바다의 파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따르도록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는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보다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즉 성자의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신에 해당되는 거죠. 진리의 예수님의 진리의 모습. 그러니까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 황금률의 근본 원리요. 그 원리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양심을 실천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다는 건요. 사랑의 진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요.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라, 사랑하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본성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게 그리스도가 사랑의 진리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말을 멋지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우리 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진리를 우리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엄청 높이는 것 같죠. 그래서 말뜻만 따라가다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렇게 가게 돼 있지만 들어가 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걸 갖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말이 교묘해요. 예수님을 신격화하면서 사실 우리도 똑같은 상속자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구현했던 사랑의 진리는 우리 안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수준까지 갈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도 왜 그러냐면 영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혼부터 여러분의 에고성, 개체성이 드러나죠. 영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중앙 서버면 이게 지역 서버인데요. 사실 하나예요. 정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자각한다는 건요 성령을 자각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 이유가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의 요소예요. 하나님과 하나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사실은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이에요. 동전의 앞뒤에. 앞면을 보면 영이라고 써 있지만 뒷면을 보면 성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랑 성령이 강림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도 오래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성령을 구현해야 되는 존재로 이미 예정돼서 태어난 겁니다. 예정됐다 하는 거 여러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성령대로 사셔야 돼요. 이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심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작품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혼육을 가지고 멋진 작품들을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드셔야 돼요. 생각에 진리를 담고 감정에 진리를 담고 나의 행위에 언행에 진리를 담으시면요. 하루에도 여러분 엄청난 양심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행실, 그 작품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실대로 갚으리라라고 하셨거든요. 너가 만든 작품을 보고 나는 얘기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네는 천국 그럽니다. 저희는 착한 일 한 게 없는데요. 너희가 가장 그 작은 이한테 한 게 그게 나한테 한 거랑 똑같다. 작은 이한테 황금률을 실천한 거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한테 내가 사랑 실천한 거 너는 그걸로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또 지옥 갈 사람도 나는 당신을 무시, 예수님 무시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지옥 갑니까? 가장 작은 이한테 네가 무시한 게 나를 무시한 거다. 너 황금률 안 했잖아. 하나님 법 안 따랐잖아.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 법 너 따랐잖아. 아주 작은 일에서도 따랐잖아. 큰 거 한 게 없는데요. 이거죠. 너 작은 데서도 너 실천했잖아. 그게 천국 갈 길이야.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별거 아닌 행동 안 해도요. 사랑을 담아서 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밥값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영화 신과 함께 보셨죠? 막 지난 이번 생에 한 일, 나쁜 일, 좋은 거 막 뜨잖아요. 화면 뜨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뜰 때 아주 작은 행위에도 주목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큰 것만 보시는 게 아, 내가 나라를 못 구해가지고 막 어떡하지? 지옥 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걸 본다는 거죠, 하느님.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꾸 막 저기 학당에 오셔서도 우리 홍익인간 양심운동 합시다 그러면 막 뭐 집부터 뛰쳐나올 기세로 뭐 뭘 해야 될까요? 뭐 20만 명을 모아볼까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족한테 잘하세요. 그게 양심운동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은 그 가족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양심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끝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대요. 갑자기 그쪽 집 자식은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뭐 하는지도 모르게 막 10년씩 고생만 시키니까. 아무튼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불효자 중에 불효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참 저도 막 이해시켜보려고 노력해도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기가 너무 힘드셔서 아버지가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좀 나아진다고 매년 거짓말했어요. 제가 내년이면 사정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1, 2년이죠. 7, 8년 기다리시니까 진짜 화내시더라고요. 다행히 7, 8년 때쯤부터 조금씩 풀려서 그나마 지금은 명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명절 때 가면 뵀는데 한 번은 얼굴 붉힐 일이 꼭 있더라고요. 명절 때 가면 한 번은 꼭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자극을 좀 줘야겠다. 얘가 안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해 안 되시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것도 포함해서 가족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아무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자체가 그래도 안 돼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지 안 되니까 안 했어요는 이거는 양심을 따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욕심을 따른 거지. 예, 저도 부족합니다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결과는 하늘한테 맡기고 나는 양심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게 중요하다. 남이 안 해서 못해요. 이거는 다 말이 아니죠. 여러분 불법 저질러 놓고 왜 불법 하셨어요? 남들도 다 하던데요. 그건 그냥 노예 마인드입니다. 남들이 다 죽으러 가면 같이 죽으러 갈 사람이죠. 그건 노예의 마인드고 죄의 법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죽으러 가도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니까. 남 탓을 할 수가 없다고요. 남들이 다 그래서 그랬어요라는 말은 참 허망한 말이죠. 너는 그 네 정신이 없니? 라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때 이방인들로서 할례 받은 자들한테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대단해요. 그 고추 깐 걸 가지고 그렇게. 자, 하나님이요. 그 율법 준거 나는 했다 하는 그 자부심으로 이방 민족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냥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를 했겠습니까? 마인드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멸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때는 그대들은 그리스도도 몰랐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인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 소외되어 있었죠. 율법에서 소외된 율법. 자, 구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게 그거예요. 십계명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였어요.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계약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구약이 얼마나 협소한 한 민족의 그 신앙이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대들은. 그런데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던 그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피의 제물을 바치셨잖아요. 자기의 피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원래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죄를 탕감받는 게 제사입니다. 아까 그 성전 그렸죠, 제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요. 그 짐승 태워가지고 이제 막 하느님한테 바치면서 이제 피를 바쳐요. 그래서 그 죄를 탕감받는, 제사장의 자기 죄도 탕감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탕감해 주려고 계속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 지냈는데 자기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깨끗이 바쳐버리고, 자, 구원 대상이요. 지금 있는 현 인류가 아니에요. 온 인류라고 할 때, 자, 예수님이 구원할 온 인류에는요, 기존의 죽은 자,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은 자, 현재 그 지구인, 뭐 지구 이상일 수 있죠, 그 마음에는. 자, 그리고 장차 올 모든 인류. 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구원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 따르는 자는 모두 구원하게 하라. 그래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엄청난 스케일의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것도 영원한. 매일매일 계속 다른 죄 가지고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버리는 대제사장. 한 번에 모든 인류를 거듭나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죄를 탕감해, 원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낸 분이다. 단, 거기에 아무나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면 모두 누릴 수 있게. 그것도 간단해요.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고 이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을 조건은 되신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만 우리가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아주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입장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단, 믿음을 보여라. 그럼 너의 것이 된다. 너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거예요. 너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싸게, 값싸게 이걸 취했다는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믿으면서 나도 그 진리에 따라 나 자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해요. 나도 거기 동참하겠다. 그러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믿음이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욕심이 매일매일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욕심 올라오죠? 그걸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51% 이상의 힘을 갖고 살아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참 또 욕심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또 돌아오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똑같아요. 이제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도 가다가 돌아옵니다. 자, 이 얘기 누구 얘기냐? 사도 바울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너무 힘들다. 내 안에 하나님 법만 따르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도 성성하게 있더라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요. 받은 뒤에 얘기거든요. 바울이 한 얘기는 다. 자, 그거 좀 나중에 또 자세히 해드릴게요.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한때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죠. 그리스도의 피로. 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도 받으신 거고. 예수님의 피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정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그 사도들의 글에 보면 이 세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먼저 제시한 물의 세례, 물로 깨끗해지는 거. 예수님의 피의 세례, 피로 정화되는 거. 원래 예전에도 모세가요, 짐승 피를 잡아서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면 다 정화돼요. 성경한테 먼저 뿌렸어요. 구약에다 뿌렸다고요.
뿌려가지고 정화시킵니다. 그 전통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사실은 우리가 받아서 정화된 겁니다. 구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드러나는 양심의 법을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제가 무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 중에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살려 쓰는 게 있고 이건 양심이 안 맞다 하는 거는 딱 제압해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교묘하게 이렇게 사도들이 쓰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살리면서 보편적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한 민족의 그런 되게 좀 소시오적인 어떤 맛을 많이 갖고 있는 신앙을 보편적 사랑의 신앙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 작업의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평화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평화다. 그 평화가 어떻게 했어요?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평화시라 어떤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삼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맙시다. 율법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을 무시하지 맙시다. 율법 가지고 자랑하지 맙시다. 이제 율법도 의미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율법은 죽었다. 율법을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사망 선고를 한 거죠. 율법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했어요, 바울은. 왜? 예수님 오셨으면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대에 성령의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죄가 뭔지만 가르쳐주지 죄를 극복할 힘은 전혀 주지 않는 게 율법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셨다.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성령 받을 수 있게 됐다. 공평해요. 믿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가지고 사람 잡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모든 계명의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기존 율법 이제 그만해. 그만 이래도 돼. 쉬어. 이제 성령이 활동할 거야. 그는 그 유대인과 여기 띄어쓰기 잘못했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녹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원래 이 세 사람이요. 뒤에 보시면 또 한 번 나와요. 10페이지 10페이지 24번 보실래요? 10페이지 24번, 23번, 24번. 아, 22번부터 보시죠. 여러분은 10페이지입니다. 22번, 22절이죠.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구습에 젖은 옛 사람을 버리고 여러분의 혼과 영을 새롭게 하여 영혼이, 영이 살게 되고 혼이 지금 그 영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요.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란 얘기입니까? 정의와 진리요. 정의와 진리. 유교랑 똑같아요. 유교 과정을 의리라고 하거든요. 의리. 그 김보성이 의리, 의리 하잖아요. 그 김보성 씨가. 그 의리가 원래 맹자에 나온 말인데 의와 리입니다. 의는 정의고요.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고요. 리는 진리.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와 실천을 상징해요.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정의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 이니에지로 생겼다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로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식으로 정의와 진리로 생기셨어요.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자, 여기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녹여서 새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기존 사람은요. 기존 사람은 영혼육이 타락했죠. 근데 새 사람은요. 영혼육이 다시 정화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핵심은 영혼의 정화가 포인트가 있대요. 새 사람이 된다는데 포인트가 성령이 거듭나서 생각, 감정, 오감이 바뀐 거. 이게 포인트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 사람은 속사람과 통하죠. 아까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게 양심이었죠. 영을, 성령을 따르는 혼이 속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즉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이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갖춰졌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이라는 거는 속사람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이방인이 뭐 유대인이 따지는 그런 소리 다 개소리가 됐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들이 생겨났다. 성령을 따르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됐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이치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 즉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속사람이랑 통한다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서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욕심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을 계속 가르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에서는요 그걸 가를 수가 없겠죠. 양심만 따르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차별의 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허무신 벽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무신 벽을 여러분이 그 차별의 벽을 계속 품고 계시면 그건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갇혀졌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사실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새로운 영혼을 말해요. 새로워진 영혼. 거기서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자,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양측의 분열을 없애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의 세례로 이겁니다. 피의 세례로 양측의 분열을 없애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피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바치셔서 이룩하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분열을 없애겠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간의 차별을 없애셨고요. 자, 하나로 만드셨고 두 번째, 하나님하고 서먹한 관계였죠. 원죄를 지은 이래 하나님하고 안 친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즉 성령을 따르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게 만들었고 하나는 자 하늘은 천인관계에서 하늘과 인간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또 분별을 깨주셨다. 차별을. 이분 머릿속이 아주 정밀하신 분이죠. 말 하나 할 때 딱딱 맞춰서 합니다. 하늘 천인관계, 인인관계. 하늘하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또 하나가 돼. 천주교에서 이런 뭐 한마음 운동인가 그러지 않네? 이게 천인 천지 만물이 다 하나가 되자는 운동일 겁니다 아마. 하늘과 땅,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기가 하늘, 여기가 땅, 여기 이제 인. 뭐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 동식물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선 동식물들 서로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꿰뚫어지고 결국 이게 어디서요? 예, 이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가 돼. 이 큰 그림이 하느님한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 머릿속엔 이게 있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영이 되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게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시다라는 게 지금 에베소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하나로 만드셔야죠. 천지도 꿰뚫어야죠. 예수님은요 엄청난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느님하고 인간이 일단 안 친해요. 성령 모르고 살아요. 그럼 하늘과 인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네, 본인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피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또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그 천지 만물을 경영하셔서 이 온 우주를 사랑의 진리로 돌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경영해서 그리스도가 경영해서 천지를 운영한다는 건 사랑의 진리로 경영한다는 거예요. 황금률이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할 정도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와 뭐 염소가 함께 뭐 사자가 채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 나와요. 좀 너무 과한데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얘기에 뜻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이게 만물이 다 사랑의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염소랑 사자가 함께 뛰놀고 사자가 풀 먹고 살고 뭐 이런 시대가 온다. 그게 그 현상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사랑의 진리가 천지에 충만하게 그 구현된다. 그러면 이 우주가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지상의 천국을 단순히 구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입장이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경영하면서 온 우주를 사실은 천국화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그 우주적인 사업을 해나간다. 그 입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지상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천지 만물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좀 그런 스케일의, 큰 스케일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요 에베소서 안에서도 하늘나라의 권세 가진 자들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하늘나라까지도 예수님이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장악하고 땅에 지옥까지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하늘 그러면 천국을 말하는 거고 땅 그러면 땅 속에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는 지옥, 저 위로는 하늘, 이 만물, 이 온 우주를 예수님이 사랑의 진리로, 양심의 진리로, 황금률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거 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었고, 현재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등극을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일을 이제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보필 해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위대한 사업을 우리가 참여하자 이겁니다. 제가 에베소서에서 읽어낸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아무튼 충격적이지만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그걸 이제 주장하시는 거 계속.